안녕하세요. 안동데일리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의 수량과 실제 투표된 수량 간의 신뢰 차이는 국내 선거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국민들에게 선거 과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며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적시에 마련하여 민주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대응은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더 나은 선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동데일리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믿음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민주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안동데일리였습니다.